네, 바로 이어서 제2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부터 일본의 상인 정신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노래는 지킨다라는 한마디로 표현되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내거는 깃발인 로레는 자신의 상품과 음식의 목숨과 품질을 건다는 일본 상인들의 신용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대국 일본의 심의자 세계 최강 강소기업의 DNA 속에 숨겨진 일본의 상인정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기업을 만드는 힘, 일본의 강소기업과 상인정신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실 홍하상 작가님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시고 삼성경제연구소 세리 CEO 상인열전, 삼성전자 두산그룹 등에서 최고의 면강의를 펼치셨습니다. 그럼 홍하상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을 소개하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 또 윤종룡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의 책을 지난 10년 동안 한 22권 정도 썼습니다. 근래에는 2003년에 오사카 상인들이란 책을 쓰면서 일본의 오사카 출신의 대기업인 파나소닉이라든지 또 아사히 맥주, 산토리 위스키, 노무라 증권연구소 등등 또 오사카의 오래된 기업들 한 500개 정도를 조사를 해서 오사카 상인들이라는 책을 냈고요. 그 옆에 있는 신용이라는 책은 긴자에 동경에 100년 이상 된 가게가 한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추려가지고 낸 책이 두 번째 신용이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교토, 일본의 천년간 수도였던 교토에 있는 기업하고 가게들. 오늘 지금 저쪽에 전창림 회장님하고 이종현 행장님이 좀 오셨는데 12월 초에 제가 일본의 상도 탐방단 능유럽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저 두 분 회장님을 비롯해서 40여 명의 사장님들을 모시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토 지역을 갔었는데 천년 이상 된 가게가 교토에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10년 된 인절미 가게 이치와를 모시고 가서 500엔짜리 떡 한 접시씩 그 현장에서 사 먹고 왔는데요. 제가 그 집을 전에 취재할 때 1000년간 어떻게 저 떡을 구울 수 있냐. 무려 1000년간. 그 1000년의 인내심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서 저절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교토에는 그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아킨도, 일본은 상인 중에 상인이라는 뜻으로 아킨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킨도라는 책을 얼마 전에 냈고요. 최근에는 맨 끝에 보시는 일본의 상도라는 책을 올해 8월 달에 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오사카 상인들 신용 아킨도 이 세 책은 각 론에 해당되고 일본의 상도 저 마지막 책은 총론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총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총 20시간에 걸쳐서 오사카에 있는 가게 하나하나의 역사, 전통, 경영철학 그다음에 교토에 있는 천년된 가게들의 역사, 경영철학 긴자에 있는 가게들의 경찰을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총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時は今なり 敵は本能寺にあり。 방금 전에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습니다. 1582년 6월 15일 날 아침이죠. 오다 노부나가는 그 일본의 난세를 일본 근대의 초석을 닦은 스피드 경영의 효시죠. 저 오다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유메오 마메로노와 고독구나리. 꿈을 지킨다는 것은 고독한 것이다. 뭐 그러고 죽었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소설가의 장문이고 지금 불에 타 죽거나 뭐 화살 맞아 죽는 놈이 뭐 그런 말 할 새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 오다가 죽고 나서 그 대권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쥐게 됩니다. 지금 우리 허태학 사장님 앞에 계셔서 제가 이 재방송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기가 싫은데 지난번에 제가 모시고 교토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허태학 사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부 재방송이 있더라도 오늘 할 수 없습니다. 500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먹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전경련에서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 경영학을 그 두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세리 CEO의 이번 주, 지난주 방송에도 이 풍신수길의 경영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풍신수길이 우리는 국사교과서에서 잘못 배웠어요. 풍신수길을 너무 그 병신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정복 야욕만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풍신숙이라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경술국시 100년인데 이 100년 동안 100년 된 해인데 이 풍신숙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대한민국에 한 권도 없습니다. 한 권도 없어요. 이릉박문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세 권도 하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쓴 건 한 권밖에 없습니다. 두 권은 일본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풍신수길이가 임진왜란을 익힌 것은 첫 번째는 취직전쟁이고 취직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취직. 전국을 통일하면서 실업자가 된 사무라이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놈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폭동이 일어나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놈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전쟁으로 한반도를 먹은 거죠. 조선총독부를 이등박문이가 광화문에 만들어서 취직자리를 5만 개를 만들었어요. 조선총독부가 설치해서 취직자리가 5만 개 생겼다고. 일본도 당시 풍신수길의 시대에 똑같은 전국 상황을 거쳐서 이 떠들이 무사들을 취직을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선을 먹은 겁니다. 첫째는 취직전쟁. 두 번째는 불만 세력의 청소. 이등방, 이 풍신수길에게 저항하는 번주가 총 266명 중에 40%였습니다. 약 100여 명의 번주가 풍신수길한테 겉으로는 항복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 반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걔들을 임진왜란 선봉대에 다 세웁니다. 그래서 제 1번대 갓도 기요마사, 제 2번대, 3번대 얘들은 전부 풍신수길의 시대에 자기 적들이었습니다. 통일을 했지만은. 그래서 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주길 바랬죠. 한반도에서. 근데 갓도 기요마사 같은 놈은 안 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한반도를 먹고 나서 팔도 분할령이라는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팔도 분할령을 보면 함경도를 갓도 기요마사가 살았을 경우 함경도를 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함경도를. 근데 이것도 절묘한 작전인데 갓도 기요마사가 임진왜란 와중에서 살아가지고 함경도를 먹어서 한반도를 먹어서 함경도로 가게 되면 한마디로 골치 아픈 데로 가는 겁니다. 청나라를 상대하는데 거기 가다가 앉혀놓으면 한 번 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팔도 분할령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오카야마 성주 같은 경우는 자기 양녀의 남편인데 걔는 경기도를 줬어요. 경기도. 경기도는 노른자 아닙니까? 한양도 껴있고. 그래서 이 팔도 분할령을 보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전부 그냥 죽을 때만 보내놓고 죽어주면 아주 고마운데 안 죽어주니까 이게 문제. 세 번째로는 그 도자기 전쟁을 해서 8천만 개의 도자기를 경덕진이 1400년, 1500년경에 유럽으로 수출했죠.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본 차이나를 팔아가지고.
이 시장을 풍신수리와 먹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장을 먹으려면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은 독이 뺏게 못 만들죠. 당시 800도의 온도에서 구울 수 있는 게 독이죠. 항아리죠. 자기는 1300도에 구울 수 있습니다. 독이와 자기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선에 도공밖에 없었죠. 4천명을 데리고 갑니다. 4천명을 데리고 가서 독이를 굳게 하죠. 그거 구웠습니다. 이걸 유럽에 수출했습니다. 1800년대가 되면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유럽의 도자기가 그랑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수관료에서 한 5년 전에 동아일보 인민미술관에 심수관료의 작품을 전부 갖고 와서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2m, 3m짜리 도자기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유럽에. 막대한 불을 쏴죠. 다도가 발전하면서 차가, 도자기가 발전하면서 다도가 발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녹차를 제일 많이 먹는 국민이 일본 사람이죠. 풍신수기대 시대에 샛놀이퀼를 통해서 보급을 한 겁니다. 차 그릇이 만들어지면서 다도가 발달합니다. 다도가 갖고 오는 산업 효과가 크죠. 다타기 만들어집니다. 다기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화도, 이케바나가 꽃꽂이가 발전하죠. 또 그림, 왜냐하면 차를 마시면서 꽃꽃을 보면서 그림을 감상해야 되니까 화가가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꽃꽂이와 이 그림을 보기 위한 도코노모가 발전합니다. 건축 양식의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일본의 내수신장을 일으킨 커다란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신수기리는 한반도를 먹고 취직전쟁, 일본 내수를 진작시키는 외화벌이와 내수신장의 양대 목적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 풍신수기리를 우리는 지금 바보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천년에 한 명 정도 나오는 CEO입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우리 손옥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이 손옥 회장님에 대해서 책도 한 차부터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 일본 동양경제신보에서 번역이 돼서 일본에서도 나왔지만은 자, 도요토미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58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를 통일한 후에 3년간에 걸쳐서 오사카성을 짓습니다. 오사카성은 다 3년 만에 짓죠. 1586년에 15층 높이의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일본의 국력이 한반도를 이미 앞서가고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580년대에 우리나라에 15층짜리 빌딩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 총량이 언제부터 한반도를 앞서갔는가? 서기 720년 이후부터는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한반도와 경제 총량으로 비교했을 때 저번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서기 720년. 이게 최근의 보고서입니다. 제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조선부 총리는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일본이 한반도보다 앞서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1580년부터 일본이 한반도보다 앞서갔다. 이병철 회장도 1580년경부터 한반도보다 앞서갔다라고 봅니다. 오사카성이 축조된 게 1586년인데 이 당시 15층짜리 빌딩을 졌다는 것은 이미 이때 국력이 앞서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풍신수기리는 오사카성을 칠 때 단 한 가지의 원칙으로 성을 졌습니다. 신상필벌, 일을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일을 못하는 놈에게는 가차없이 죽인다. 일을 잘하는 자에게 하루 저녁에 준 인센티브의 양은 현찰 황금으로 600원 어치였습니다. 600원. 이게 제가 환산해 본 겁니다. 최근에 일본 보고서를 통해서 5조 원어치의 황금을 쌓아놓고 일을 잘하는 신하를 불어서 600원 어치였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일을 잘하는 우리 손욱 CEO님에게 하루 저녁에 제일 많이 준 게 얼마입니까? 일설에 의하면 30억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또 일설에 의하면 80억을 받아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신수기리는 600억을 줬어요.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그 신상필벌을 아주 과감하게 못한 놈 죽이고 잘한 놈은 왕창. 풍신수기리가 오사카성 3층에 지금 올라가시면 다실이 있죠. 황금 다실이 있습니다. 황금 다실. 이 황금 다실에 소요된 금이 그 황금 다실을 짓는데 금을 몇 톤을 썼냐면 7톤을 썼습니다. 7톤. 지금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이 몇 톤입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 14톤이죠. 미국은 몇 톤 갖고 있습니까? 금을. 8,000톤 갖고 있죠. 한국은행이 지금 14톤 갖고 있어요. 풍신수일이가 저 다시를 하나 만드는데 7톤의 금을 썼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은 지금 한국은행이 14톤을 갖고 있다는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금각사가
우리가 좀 화투약 사장님 모시고 지난번에 교토에 금각사 갔지만 금각사가 금으로 뺑기치를 한 게 아닙니다. 금판을 가로 10.7cm, 세로 10.7cm, 두께 0.5mm의 금박판을 20만 장을 갖다 붙인 게 금각사입니다. 이 금각사에 금을 붙인 데 7톤을 썼습니다. 그러면 금각사의 금하고 황금다실, 오사카성에는 황금다실 두 개 합쳐 14톤. 지금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오사카성을 졌습니다. 풍균수 계리가. 오사카성을 짓고 난 후에 천하를, 천하의 제후들을, 266명의 제후들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반하는 다이묘가, 일본말로 토자마 다이묘가 약 40%, 120명 정도가 자기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일본의 쌀 생산량입니다. 2720만 석을 생산했죠.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쌀 한 석은 쌀 세 가만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쌀 두 가만이죠. 한 석이. 우리는 두 가만이지만 일본은 세 가만입니다. 곱하기 3을 하면 8160만 가만이 나옵니다. 1592년도에 8160만 가만이 쌀을 생산했던 것은 당시 조선의 쌀 생산량의 3배가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일본의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앞서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풍신수길이는 자기의 직할 영지에서 나오는 쌀이 65만 석입니다. 최대 라이벌인 도쿠와 이에스가 생산한 쌀이 54만 석입니다. 라이벌인 도쿠와 이에스가 50만 석짜리 지방 성주를 하나 붙잡아가지고 손을 잡고 풍신수길을 치면은 100만 석을 맨으로 치면은 풍신수길이 죽죠. 도요토미시데요시.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건데 월남전에서 미군이 베트콩 한 명을 사살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33만 2천 불이었습니다. 한 명 죽이는데 33만 2천 불 썼어요. 미국이 전쟁 경비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삐라를 뿌렸죠. 장구리에 삐라를 수백만 장 뿌려서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투항하는 베트콩에게는 1인당 현찰 5만 달러씩 준다. 문제는 한 놈도 상을 안 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33만 2천 달러를 들여가지고 한 놈을 죽이는 것보다 5만 달러를 들여서 100개 들고 나오는 게 하는 게 전쟁에서 빠른 승부죠. 전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전쟁을 빨리 종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너무 오래 끌고 나가면 미국 국력이 너무 탕진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5만 달러 준다고 해도 호치민, 호할아버지가 워낙 정신무장을 잘 시켜서 투항하는 놈이 없으니까 결국 손을 뗀 겁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와 이에야스가 두려운데 저놈이 50만 석짜리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0만 석으로 밀고 들어오면 죽으니까 이 토자마 다이묘, 반항하는 이 전국의 40%의 다이묘를 무력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무력화시킨 첫 번째 계략. 지방의 성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당장 필요한 것만 빼고 오사카로 다 올려보내라. 포고령 제1호입니다. 당시의 계엄사령관의 발동권이죠. 두 번째. 지방에서 생산되는 생선을 전부 소금에 염장한 후에 오사카로 일단 올려보냈다가 내려간다. 세 번째, 채소와 배추, 무 할 것 없이 채소는 전부 오사카로 올려보냈다 내려간다. 이게 포고령 1, 2, 3호입니다. 지방의 성주들은 경제력을 박탈한다는 계략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서슬이 시퍼런 계엄사령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기면 죽죠. 바로 죽습니다. 바로 쳐들어가버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하의 물산이 오사카로 집화되죠. 그래서 덴카노 다이도코로, 일본의 부엌, 천하의 부엌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오사카가 일본 경제의 중심이 되는 거죠. 풍신수길이는 일본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을 오사카로 집화한 후에 자기가 쌀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쌀 장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일본의 유능한 상인들을 오사카 성 밑으로 집단 이주시킵니다. 첫 번째가 교토에서 비단옷 장사를 하는 후시미 상인입니다. 후시미 상인은 수백 년의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토에 있는 어소, 소위 천왕가, 또 이조성 같은데 옷을 납품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오늘날 후시미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표가 교토 세라믹, 소위 교세라입니다. 두 번째는 무라타 제약소, 세 번째는 일본 전산, 옴론, 니치콘, 호리바, 와코로 다 후시미에 있습니다. 32개의 세계 1위의 강소기업이 후시미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무라타 제작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URATA라고 씁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 가시면 카트에 MURATA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 파리의 샤를르 드골 공항에 가면 SAMSUNG라고 써 있죠. 카트에. 제가 샤를르 드골 공항에 내리면서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외국에 왔는데 프랑스에 왔는데 프랑스에 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삼성의 카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하이 부동공항에는 무라타 제약사의 카트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이 무라타라는 회사를.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500분이 주머니 속에 현재 무라타 제작소의 부품을 다 갖고 계십니다. 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무라타라는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경제의 슬픔이고 한국 경제의 비극입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이건희 연구원님 휴대폰 잡아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자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 액정하면 누가 만듭니까? 액정하면. 액정하면. 삼성이나 LG가 만들죠. LCD 갖다 쪼개서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모뎀은 누가 만듭니까? 모뎀. 이 모뎀이 있어야 기지국으로 전파를 쏴주잖아요. 모뎀. 모뎀 국산입니까? 미국 퀄컴이죠. 퀄컴이 세계 독과점 100%입니다. 100%. 압도적인 독과점. 퀄컴이 이거 만들어서 한국에 납품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퀄컴의 모뎀을 쓰면서 지금까지 휴대폰 생산 이후에 미국에 갖다 준 로얄티가 3조 원입니다. 3조 원. 작년 말 통계 3조 원이에요. 부품과 별도입니다. 세 번째. 이 번호를 띠띠띠띠 눌러가지고 취합해서 보내주는 모뎀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모뎀으로 보내줘야 돼요. 번호를 모아가지고. 동시에 LCC창에 번호를 띄우면서 이 그 기능을 하는 걸 보고 구동 드라이브 칩이라고 합니다. 이 구동 드라이브 칩을 누가 만듭니까? 전 세계 80% 무라타 제작소. 삼성이고 LG고 전부 무라타 제작소가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20%는 일본에 니치합니다. 그러면 구동 드라이브 칩에 관해서는 전 세계 독과점 100%가 일제. 삼성전자가 작년에 4,700만 대의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 만드는 거는 LCD 하고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머지 허접한 부품이 좀 있죠. 핵심 부품의 20%는 전부 일제입니다. 교세라가 미국의 나사 화성 탐사선이 미국을 가죠. 대기권을 박살 때가 제일 위험한데 대기권 박살 때 마찰 온도가 몇 도입니까? 1500도입니다. 포스코가 쇠를 잘 만든다고 그러는데 포스코의 쇠가 녹습니다. 대기권을 박살 때. 그러니까 이 세라믹 타일을 쏴줘야 됩니다. 나사에 세라믹 타일을 쏴주는 일을 교세라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파워포인트 갑자기 어디로 갔노? 교세라 가고 있어요. 교세라. 근데 다행히 교세라 회장님을 제가 지난번에 일본 교세라 가서 뵀지만은 교세라 회장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죠. 이름이 아사코입니다. 누구 딸입니까? 씨 없는 수박을 맺는 우장춘 박사의 딸입니다.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범선입니다. 민비 시해 사건에 앞장섰던 우장춘이가 자기 아버지가 죄지른 죄가가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다가 죽어서 지금 부산 금정구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이제 일본의 상도 탐방단이 또 출발하는데 이번엔 기필코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쏘 회장을 만나가지고 꼭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 자식의 피해 절반은 한국 사람이다. 왜냐하면 부인이 우장춘 박사의 딸이니까 부탁건대 당신의 자식들을 좀 제발 잘 가르쳐다오. 그래서 당신의 자식들이 교세라를 통째로 좀 한국으로 좀 들고 오게 해다오. 그게 내 한국인으로서 꼭 부탁하고 싶다. 우리는 교세라 같은 기술을 만들려면 50년 걸립니다. 50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회사를 통째로 갖고 들어오는 게 빠르죠.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라타 제약소를 비롯해서 유능한 기업들이 전 세계 1위의 강소 기업이 32개가 후시미에 있는데 이 후시미 상인이 풍신수길에 의해서 오사카 성 밑으로 절반 정도가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미 상인입니다. 우리가 도요타 자동차를 지금 나고야에 있으니까 나고야에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는데 도요타 자동차의 뿌리는 오미입니다. 오미는 교토 시가현이죠. 오늘날에 교토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창업주인 도요타 사키치가 그 방직기를 만들죠. 시즈오카에서. 시즈오카는 오미 상인의 관내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기장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약을 넣어갖고 댕겼어요. 그래서 일본 전국을 이렇게 걸어댕기면서 조롱이를 쓰고 삿갓을 뒤집어 쓰고 팔았습니다. 팔아서 돈을 무지하게 벌죠. 칠기 밥그릇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전국의 독과점 80%였습니다. 지금도 오미 핫지반 시에 가면은 오미 상인들이 그 살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집들이 있고 거기에 칠기 밥그릇이 다 보존되어 있는데 그 양이 일본 전국의 독과점 80%.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만드냐면 도에다 자동차를 만들었죠. 두 번째는 일본 생명을 만듭니다. 일본 생명은 2008년 말 현재 자산이 3,9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민간은행에서 제일 크죠. 자산 260조입니다. 국민은행의 12배 크기인 일본 생명보험을 바로 오미 상인들이 나중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이토추, 그 다음에 도멘 무역상사, 일본 10대 무역상사죠. 그걸 얘들이 만듭니다. 또 세이브 철도 그룹도 얘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을 혹은 일본의 대기업들을 보면 그냥 난데없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정주영 회장님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만든 게 아니라 뿌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400년, 500년, 1000년 된 뿌리가 있어요. 반드시 그 상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히나노 상인.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가 깜짝깜짝 놀라면 기응환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히나노 상인이 만든 겁니다. 중국제가 아닙니다. 이게 일정 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퍼진 겁니다. 일본은 내란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칼로 찔고 죽이는 일이 많아서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약이 발달했습니다. 일본 약이 품질이 좋죠. 일본의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 약품은 연 매출이 13조 원인데 대한민국 전체 제약회사의 볼륨이 합치면 13조 원입니다. 다케다 약품 하나만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제약산업 전체가. 자, 히나노 상인도 집단 이주시킵니다. 물 한 잔만 여기 갖다 놓으세요. 다음에 사카이 상인, 총장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사카이 상인들이 만든 총을 가지고 조총,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조총입니다. 그 총의 말 뜻이. 이걸 들고 부산에 상륙해서 28일 만에 서울까지 먹었습니다. 저항선이 아무것도 없었죠. 부산에서 저항 한번 했고 울주, 울산에서 저항 한번 했고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배수해진을 치고 저항을 했습니다. 총을 가진 사람 앞에서 배수해진을 치고 저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얼빵한 병법을 갖고 있으니까 조선이 당하는 겁니다.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도루묵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한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단군 이래로 일본을 이겨본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 또 한 사람은 삼성의 이건입니다. 자, 이거 돌려주세요. 三成方の主力毛利小早川は陣から動かず。 예, 서기 1600년도 9월 15일 아침에 있었던 새끼가라 전투입니다. 예, 풍신수길이가 1598년에 죽습니다. 정유재란이 끝나던 해 죽죠. 풍신수길의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오사카 의과대학 교수들이 풍신수길에 관한 모든 역사적 기록을 의사의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풍신수길의 사인은 매독이 아닌 위암이었습니다. 위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준 사람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13척의 배로 140척의 배를 깨트린 바람에 풍신수길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일어난 거죠. 풍신수길이는 한반도와의 전쟁, 분노코 게이나가 나있기, 임진왜란이 3개월이면 끝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무려 6년을 끌었고 6년을 끌었는데도 결국은 졌습니다. 그 진 첫 번째 원인은 무보수 CEO로 뛴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백의종군이라는 게 무보수 CEO 아닙니까? 배도 선조가 만들어준 배가 아니죠. 지 돈으로 지가 있는 돈 전라 좌수영 우수영 있는 거 다 긁어모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배 만들어 나가서 전쟁터에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 전쟁사에 그런 장군이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나가서 무보수 CEO로 뛰면서 한 전쟁 없잖아요. 저나 저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리고 나가서 140척 다 깨트려버리잖아요. 오죽하면 러일전쟁에 일본 해군을 지휘했던 도고 헤이아치로가 충무 재승당에 와서 러일전쟁에 브라디보스토크 함대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순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죠. 이순신 장군이시여,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죠. 돌아가서 세계 최대의 양대 함대인 발틱 함대와 더불어서 양대 함대인 브라디보스토크 함대를 동해로 끌어들여가지고 대마도에 새끼간 해협으로 끌어들이죠.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그 구사했던 울돌목 전포파가 똑같은 전포를 구사해서 브라디보스토크 함대를 괴멸시키고 5,600명 러시아 해병을 수병을 전부 수장시켜버리죠. 도고 헤이아치로는 일본 전쟁 사상 해군의 영웅이죠. 그 영웅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스승은 이순신이라고, 넬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풍신수길이가 이순신 장군이 준 스트레스 받아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천하를 이제 놓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이게 지금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신 게 바로 이 새끼가라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지금 풍신수길이를 대신한 죽었으니까 이시다미 이즈나리가 8만 2천 군대, 덕과 이에야스가 7만 2천 군대로 길이 8km, 폭 2km의 새끼가라 벌판에서 한판 다골이 붙었습니다. 풍신수길이는 천하의 물산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다 벌었기 때문에 이시다미 이즈나리는 병력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병참도 좋았습니다. 병참도 먹고 갈비 뜯으면서 전쟁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모든 재산을 다 털렸기 때문에 거지였습니다. 병참선도 엉망진창이고 병력수도 부족했어요. 이때 요도야 주한이라고 하는 상인이 풍신수길이 시대에서는 그 밑에서 토목 건축업을 해서 막대한 부를 쌓습니다. 요새 치면 수십조의 돈을 벌었어요. 오늘날 오사카를 만든 사람이 요도야 주한이라고 하는 상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토로 떠나는 직통열차가 출발하는 요도야바시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요도야바시가 바로 요도야 조안이라고 하는 상인의 이름을 딴 곳입니다. 그 요도야 조안이 풍신수길이 밑에서 돈을 무지하게 벌었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찾아가지고 하파, 지금 하파께서는 돈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천막도 없다. 제가 무제한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소위 이제 보험을 든 겁니다. 배팅을 한 거죠. 풀 배팅을. 누가 정권을 쥘 것인가, 거기다 빨리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보험을 든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너무 전력의 열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요도야 조안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고향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도야 조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병참을 무제한으로 보고를 받죠. 받고 나서 이 전쟁에서 일주일 만에 압승합니다. 새끼하라 전투가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리를 완전히 결정지었죠. 그 이후에도 15년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을 탄환할 때까지 전쟁을 했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새끼가라는 오늘날 일본의 동과 서의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분기점이 38선이라면 일본은 동과 서의 분기점이 새끼가라고, 이 새끼가라는 일본 경제의 중심이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하를 통일한 후에 모든 경제의 중심을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사카 사람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원수로 생각하죠. 반면에 풍신수길이를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술집에 가셔서 오사카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고노야로 빠가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놈의 새끼 나쁜 새끼라고 세 번만 큰 소리 외쳐보십시오. 오사카 술집의 주인이 당신 어디서 왔어? 나가. 그런다고. 우리한테는 생명의 은인인데 왜 빠가야라고 그러냐. 아직도 오사카 상인들은 풍신수길이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지금 사장님이 표정을 보시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사장님께서 혹시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했지만은 경제정책은 똑같은 풍신수길이의 정책을 썼습니다. 나고야로 본거지로 옮겨가는데 거기도 나고야 성 밑으로 일본의 상인들을 이지시켜서 똑같이 나고야를 발전시키죠. 일본의 경제정책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일본의 모든 경제정책을 다 만들었어요. 얘가 천하통일을 못해서 그러지 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 게 풍신수길이에요. 그리고 풍신수길의 정책을 그대로 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결국 이 얼빵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내심에 대가해서 28년간의 남의 집 인질생활을 했지만은 결국은 천하를 먹었죠. 260년간의 화평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야말로 가장 비겁한 자다. 남이 다 만들어놓은 밀가루 떡반죽을 나중에 지가 빵을 만들어서 먹었으니까 가장 비겁한 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시대에 이시다 바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교토의 구로야나기라는 포목점의 점원이었습니다. 점원 생활을 하다가 32살에 반토, 지배인으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일본 산속에 사는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상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로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배운 내용, 자기가 구로야나기 포목점에서 근무한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세키몬 신각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키몬, 성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호입니다. 심학, 마음으로서 새겨야 할 글귀라는 책을 썼죠.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노동은 자기 완성의 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동은 자기 완성의 길. 저거를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인격 수양의 도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회사를 인격 수양의 도장.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회사를 돈 벌러 댕기는 마누라와 자식을 매개 살리는 대로 보죠. 회사가 직장이라는 거. 일본 사람의 마음속에는 회사를 인격 수양의 도장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 도 닦으러 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시다 바이간의 시대에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의 열 가지의 철학을 가르쳤는데 저게 역사에서 소멸되면 문제가 있는 다른데 소멸된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넘어오는데 누구한테 넘어왔냐면 이 사람한테 넘어온다 말이에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마쓰시다 박물관에 가서 여기 지금 회장님들 모시고 사장님들 모시고 다 갔었는데 마쓰시다야말로 일본 경영의 신 아닙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 랭킹 1위, 혼다 소이치로의 혼다, 기술의 혼다, 혼다가 경영의 신이죠. 이부카 마사루, 소니를 창업한 이부카 마사루가 또 경영의 신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경영의 신은 이나모리 가스오죠. 교세라의 살아있는 신입니다. 세 사람 다 죽었으니까. 이 마쓰시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경영 철학의 80%는 이시다 바이간으로부터 다 배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시다 바이간이 다 가르쳐준 거래. 400년 전에 나는 그걸 갖다가 실천했을 뿐이고 현대식으로 대입했을 뿐이다. 이시다 바이간이 다 가르쳐준 거다. 이시다 바이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게를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최하, 가게 혹은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중, 사람을 물려주는 것은 상. 이시다 바이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이번에 부사장을 시켰는데 이재용이한테 100조를 주는 거하고 삼성이라는 기업을 주는 거하고 삼성의 유능한 사원 10만 명을 물려주는 거하고 어떤 게 최상이냐 이 말이에요. 현찰 100조를 물려주면 이 100조를 사업자로 못하면 망해. 그런데 삼성이라는 회사를 물려주면 그래도 이건 조직을 갖춘 지가 70년이 됐으니까 그런 대로 버틸 수가 있어. 근데 유능한 사원을 10만 명을 물려준다 이거야. 여기 손욱 회장님 같이 유능한 분을 물려줘봐요. 손욱 회장님이 알아서 나가 뛰어가지고 삼성에다 돈 양 1년에 몇 천만 원, 몇 조씩 갖다 벌어주고 여기서 돈 벌다가 또 안 되니까 농심남에 가서 돈 벌어주지 않습니까? 예? 유능한 분들은 데리고 간다고. 예? 그래서 돈을 물려주는 것은 최하다 이 말이에요. 가게를 물려주는 건 중이고 사람을 물려주는 거, 똑똑한 기업 문화, 기업을 사람을 물려주는 게 최상이라는 그 얘기를 이시다 바이간이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으시다가 나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가가 아니다. 나는 사람을 만드는 기업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시다 바이간이 한 말이야. 그래서 이시다 바이간의 사상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로 옮겨오면서 일본이 이제 경제에 불이 붙는 거죠. 사실은 일본을 잘 살게 해준 것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죠. 1949년에 일본의 이와도 경기가 터지는데 이와도 경기 터질 때 우리 한반도에 전쟁 나잖아요. 모든 군수물자가 일본을 통해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일본 놈들이 돈은 다 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폭탄 맞아 죽으면서. 그 와중에 이병철 회장은 잽싸게 한반도에 떨어진 수많은 폭탄 껍데기 주워다가 일본에 수출해가지고 1953년에 제1제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삼성이 폭탄 껍데기 주워서 이병철 회장이 수출해갖고 제1제당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 돈 자본 딸리니까 GS에 저 허정구 회장 불러가지고 허정구 회장 돈 좀 내라고 같이 합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일본의 상도를 이제 만드는 데 앞장섰는데 도쿠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수도를 결국 후손들이 동경으로 옮기죠. 동경으로 옮길 때 오사카나 교토에 명망 있는 전통 있는 이 기업 혹은 가게들이 천하의 경제의 중심이 동경으로 옮겨가니까 따라옵니다. 자, 오늘날의 긴자의 모습입니다. 긴자에는 1종목부터 8종목까지 1km 구간에 100년 이상 된 가게가 530개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1인분에 200만 원 받는 스테이크집 아자부 주방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이가 붙고 시리십니까? 스테이크 1인분 200g에 200만 원입니다. 또 스시 10개 130만 원을 받는 스케아바시로의 오노지로 사장이 지금 긴자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라 떡집입니다. 1241년에 오픈을 했는데 이 집은 원래 교토에서 출발한 가게입니다. 도쿠와 이에야스 집안이 막부가 동경으로 수도를 옮겨가면서 앞으로 동경이 일본 경제의 중심이 되니까 따라온 겁니다. 기무라야 빵집, 메이지 유신 이후에 생겼는데 일본 최초의 단팥빵을 만든 가게입니다. 일본의 천황가가 이 집에서 단팥빵을 지금 갖다 먹고 있습니다.
하케테이는 튀김집입니다. 80년 역사인데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튀김의 예술이에요. 꼭 가서 잡숴보세요. 하케텐. 이거 파워포인트 필요하신 분은 제가 주최측에다가 무료로 제가 드리려고 할 테니까 저 집을 가서 꼭 한번 잡숴보세요. 치쿠이티 주교업종입니다. 이 집은 운하기 장어 정식으로 유명하죠. 130년 역사를 가졌는데 제가 이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시간 없어. 제가 저 집에 가서 운하기 시켰어요. 먹는데 아가씨가 오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리질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란해. 특히 요새 조선족 종업원들 쓰리바 쫙쫙 끌고 와가지고 손님 뭐 드실래요? 그리고 매입한 놈. 얘들은요 나비처럼 날라. 나비처럼 발걸음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고 걷냐? 그랬더니 첫째 신발이 우린 다르다. 신발이 소리가 안 나는 신발 신었어요. 운동화를. 두 번째는 이 여자애가 화장을 안 했어. 그 다음에 시계도 안 차고 반지도 안 끼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여종업원이 젊은 나이인데 왜 화장을 안 했냐 했더니 손님께서는 지금 장어 정식 장어 덮밥에 그걸 지금 먹으러 오셨는데 그 냄새가 그리워서 오셨는데 내가 화장을 해가지고 손님 앞에서 주문을 받으면서 화장품 냄새를 풍기면 손님이 밥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실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종업원은 누구도 화장을 못합니다. 그럼 왜 시계는 왜 안 꼈냐? 손님, 제가 손님 앞에서 시계 끼고 반지 끼고 목걸이 끼고 귀걸이 끼는 패션쇼를 할 일 있습니까? 저는 여기 종업원으로서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지 손님에게 저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저의 얼굴을 자랑하고 제 시계를 자랑하려고 여기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 손님이 지금 중요한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쓰리빠를 딱딱딱 끌고 와가지고 손님한테 음식을 가져오면 두 분의 대화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발걸음을 나비처럼 날라와서 놓고 가야 두 분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배려를 하는 집이 바로 이 주교업종이라는 아까 가게입니다. 이 집입니다. 값도 쌉니다. 한번 꼭 가서 잡숴보세요. 맛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곰파루는 150년이라고 겸손하게 대중목욕탕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저 집은 450년 된 대중목욕탕입니다. 일본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문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450년의 역사를 가져도 문서 기록이 150년 전부터 시작되면 그냥 150년 씁니다. 근데 내가 이 신영철 회장님 지금 앞에 계신데요. 제가 오늘 두 번째 뵙지만은 우리 신영철 회장님이 1972년도에 상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상도.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72년도에 그 책을 쓰신 거에 대해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그때 조사, 제가 볼 때는 그때 일본 가서 취재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일본 그래도 한 200번 가서 취재를 해서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쓰셨는지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라야 떡집이죠. 자, 이또야 문구점. 뭐 이런 이제 오래된 가게들, 다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이제 긴자에 독과 이앗을 따라와서 장사를 한 거죠. 볼록된 지식 경영이라는 것을 이또야 문구점이 합니다. 전 뭐냐면 특정 부분을 강조한 경영이죠. 이또야 문구점은 동경 시내 5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부야 지점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20세까지의 고객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여기는 50, 60, 이게 늙은 놈들은 오지 않아.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커요 놈은 오지 않는다고. 15살에 20살짜리가 오니까 이또야 문구점 시부야 지점은 15살과 20살 사이의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만 집중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마루노우치 지점은 오피스 빌딩가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가에 있는 물건만 갖다 놓습니다. 본점인 진자 본점은 취미 생활자, 일본 애들은 그걸 보고 취미 보균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취미 보균자가 오는 그들이 찾는 상품, Do It Yourself 상품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의 경영, 특정 부분을 강조한 경영을 볼록 렌즈식 경영이라고 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파리바게트 빵집을 가시면은 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공포빵, 단팥빵 해갖고 1,000원, 1,500원짜리 빵들이 쭉 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시면 카운터 바로 앞에 가장 비싼 25,000원, 28,000원짜리 후르츠 케이크 있고 그 옆에 3만원짜리 피칸파이가 놓여 있습니다. 카운터 바로 앞에 비싼 물건이 있다. 그런데 압구정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빵집이나 경북 영천 혹은 영양에 있는 파리바게트 빵집이나 디스플레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압구정동은 1인당 소득이 6만 달러고 경북 영양, 이문열이 고향인 경북 영양은 1인당 소득이 4천불입니다. 압구정동의 15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 2만 불 국가가 아니잖아요. 지역별 다 지역별로 얼마나 편차가 많습니까? 따라서 경북 영양 사람들은 피칸파이나 후르츠케이크 같은 걸 사먹지 못합니다. 4천 달러이기 때문에. 피칸파이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 피칸파이를 갖다 놔야 될 이유가 없죠. 압구정동 사람은 허접하게 식빵, 단팥빵 이런 거 안 사먹습니다. 피칸파이는 한쪽 먹고 말지. 그러니까 압구정동 지점에는 식빵, 단팥빵 같은 걸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 피칸파이나 파이 종류로 비싼 것만 쫙 갖다 도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평균적으로 경영하는 거 똑같이 전국적으로 매장이 소득이 6만 달러인 압구정동하고 4천 달러는 경북 경영하고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갖다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하는 것이 바보기 때문에 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지역의 상황에 맞는 디스플레이를 가져가야 되는 게 볼록 렌즈식 경영이죠. 예, 국어당이라는 문방구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가가 여기서 청첩장을 마칩니다. 역사는 1687년, 1663년에 개편돼. 제가 저 집에 처음 가가지고 주인장한테 언제 개업하셨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짧대. 역사 짧다고 해서 100년 되는 줄 알았어. 일본은 역사 짧다고 하면 100년이거든요. 그랬더니 뭐 센료바꾸 로쿠주 산냉가 뭐 이래갖고 1663년이라고 그래서 1663년에 개업했는데 어떻게 역사가 짧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한국말에 겸손이 지나치면 오만이란 말이 있다 그랬더니 저를 한심한 표정을 쳐다보니 야, 저 옆집은 1241년에 개업했어. 우리가 그럼 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집은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건값은 최고로 비싸다. 제일 비싸다. 일본 정부에 제일 비싸다. 단 품질은 세계 최고임을 보증한다. 돈 없는 놈 오지 마라. 돈 있는 사람 많아. 대신 품질은 보증한다. 비싸다. 일본 천황가에서 청첩장을 맞춰요. 천황이 청첩장을 맞추다 보니까 밑에 있는 일본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다 청첩장을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라가지고 전부 이 동경으로 이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은요, 5대 권역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동경상인, 소위 소니, 소니가 동경에 창업을 했죠. 지금 하도야마 소리 다이시엔의 그 외가가 브릿지스톤 타이어죠.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죠. 굿 이어 타이어하고 브릿지스톤 타이어가 미슐랭 타이어는 벌써 깨져서 벌써 날아갔고 이 브릿지스톤 타이어 동경에 창업했죠. 그 다음에 뭐 시세이도 동경에 창업했죠. 또 이런 동경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들의 철학을 들여다보면 동경에서 오랫동안 장사해온 노포들, 신입세들의 경영 철학을 많이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토는 32개의 세계 최고의 강소기업이 있지만 천년상인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오사카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를 비롯한 아사히 생맥주 산토리 위스키는 오사카 400년 상인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흘러서 그 밑바탕이 일본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나고야 상인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고향이 나고야이기 때문에 나고야에는 현재 미쓰비시의 주력 그룹 신일본제철, 혼다 자동차,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 그 다음에 덴소 세계 2위의 부품기업인 덴소를 비롯한 460개의 일본 최강의 세계 최강의 중소기업이 포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나고야 상도의 바탕에 서 있습니다. 나고야식 경영의 특징은 무차익 경영입니다. 저금리 경영이고 나고야식 금리라는 말이 일본에 있습니다. 나고야식 금리는 나고야에 있는 기업은 도산할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제로기 때문에 금리가 다른 지역 금리보다 0.3% 쌉니다. 이게 나고야식 금리입니다. 금리가 싸다는 것은 원가가 낮다는 것이고 경쟁률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일본은 동경, 오사카, 교토, 나고야, 오미 다섯 개 지역의 상인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만든 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도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약 12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한 사람의 고객을 만 명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라. 한 사람의 고객이라고 해서 업수이 여기면 안 된다.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선전탑이 돼서 자기네 가게를 스스로 알아서 광고를 해주고 돌아다닌다. 먼저 신용을 지켜라. 고객의 신용을 지키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물건의 장점만 알리지 말고 단점까지 가르쳐줘라.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미리 단점을 가르쳐줘서 고장이 나면 그 손님이 실망하지 않는다. 늘 고객을 먼저 생각하라. 종업원의 편을 들지 마라. 고객과 종업원이 싸움이 났을 때는 무조건 손님의 편을 써야 된다는 게 일본의 장사꾼의 생각이죠. 물건의 질을 따르라. 많이 팔지 마라. 많이 파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좋은 물건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는 쌀 장사하지 말라. 아는 보리 장사하라. 삼 가지 전문 분야를 팔아야 말이죠. 우리는 돈 좀 벌면 냉면 가게에서 돈 벌면 그날로 때려 저 돈 벌면 때려치고 빌딩 지고 임대해주고 아저씨는 골프장 가고 아줌마는 사우나 탕가는데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만족시킨 고객은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다. 그 다음에 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장은 사원의 선배다. 사원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도 사장은 언제나 명쾌한 대답을 내릴 수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선배가 진정한 사장이라고 해요. 사장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에쿠스를 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원의 어떠한 질문에도 그게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명쾌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장이고 그 사람이 선배라는 거예요. 사장은 선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갚아라. 되도록 빨리 갚아라.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가면 삐댈 대로 삐대다가 마지막 날을 어겨서 갚지만은 일본은 돈을 빌려도 제 날짜에 갚거나 먼저 갚으려는 전통이 있죠. 그러면 신용이 두 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일본 상도의 12계명인데요. 이거를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주최측에 말씀드려서 파워포인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다고 지금 쪽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 끝을 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일본 상도 지역별 상인에 대해서 각 론으로 가게 하게 하나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